안녕하세요. 오늘은 삼면이 야산에 감싸 안겨 있고 동쪽으로 시야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충남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입니다. 구항면을 연결하는 2차선 도로에서 소개해 드릴 토지로 접근하는 길을 따라가 봅니다. 차 안에서 촬영하다 보니 조금 흔들리는군요. 푸른 벼들이 가득한 너른 논 사이의 길과 맞은편의 낮은 산, 푸른 하늘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평화롭습니다. 길 옆으로 마을의 집들도 간간이 보이는군요.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집을 지나면 만나는 이곳이 소개해드릴 토지입니다. 본 토지 뒤의 농막은 상공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상공에서 물건지 풍경을 살펴볼까요? 전면으로 시원하게 시야가 열려 있고 측면과 후면의 낮은 산이 토지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니 토지의 모양새가 좀 더 자세히 보입니다.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웃한 뒤편의 농막도 보입니다. 옆쪽 산에 있는 태양광 시설은 약 8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산이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라 편안한 느낌의 토지인데요. 뒤쪽에 토지를 감싸고 있는 산에 있는 철탑은 약 2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전면에 멀리 보이는 우산은 약 250m 정도로 큰 영향 없을 것입니다. 현 토지와 각 위치의 거리 표기는 가장 가까운 곳을 기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거리는 멀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등 주변 환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버스 정류장은 도보 10분 거리며 초등학교는 차량 5분, 면사무소는 차량 12분 정도 거리입니다. 중고등학교와 군청, 역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 홍성 시내는 차량 15분 내외이며 홍성 톨게이트는 약 16분 정도 거리로 외지에서의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지목 전과 앞으로 전체 6필지 총 면적 1806제곱미터 약 3269평입니다.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목전으로 잡목과 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이지만 전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한 이곳은 평당 92,000원, 전체 3억원입니다. 작지 않은 면적의 비농지를 찾고 계신 분에게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